운동을 좀더 해가지고 순환계로 좀 괜찮게 몸을 돌리시면 병원 관련도 많이 줄어든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운동 모임을 하나 가지시면 이번에 운이 많이 좋아져요. 예술보다는 운동이요, 이번에는요. 하반기에.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미래 부사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 제가 가져와 본 띠분들은 바로 개띠분들이세요. 개띠분들 하반기 운세를 자세히 알아볼 건데, 알아보기에 앞서서 개띠분들 지금까지, 그리고 개묘년 상반기까지는 좀 어떻게 지내오셨던 분들이 많은 걸로 보이시나요? 간간이 좋은 소식도 들리고 안 좋은 소식도 들고 본인이 좀 힘들게 좀 와닿는 그런 사건들이 많았다 이렇게 나와요. 일단은 뭐 개띠분들 받을 거 받고 해결할 거 해결해야 되고 밀린 것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번 하반기는 이제 밀린 금전, 문서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될 때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분명히 내가 금전, 이제 문서, 밀려왔던 것들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들이 있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이동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요. 네, 그래서 이번 개띠분도 굉장히 운이 괜찮으신데요. 그래요, 하반기. 조금만 이제 뭐 연락을 한다 또는 이제 밀려왔던 것들이 갑자기 빵 풀리는 그런 식이기 때문에 이번 개띠분들 이동 좀 많이 하셔야겠다. 이동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오네요, 선생님. 이동수가 조금 많이 뜹니다. 그리고 이동을 해야지 운이 풀린다, 운이 풀린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사를 하던가 또는 뭐 직장을 옮기던가 또는 사업체를 바꾸던가 이건 좀큰 이야기긴 하지만 또는 이제 뭐 업체 연락하는 연락망을 좀돌 바꾼다던가 이렇게 하면 이번에 운이 좀 많이 돌아와요. 특히 이번에는 가을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번 여름 끝나고 나서부터 뭔가 풀리는 게 있는데 내가 몸을 움직이면서래요. 그 몸이 여행, 하다못해 여행. 입에서 여행이라고 나오는 거 보니까 엄청 돌아다니셔야 돼요. 이제 발에 불나듯이 발이 닳도록 돌아다니다 보면 이게 점점점 풀리고 여름 때는 더워도 바깥에서 돌아다니고 연락하고 바꾸고 바꾸고 바꾸다 보면 이번 가을에는 좀 많이 터진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건 완전 비만이랑 똑같은데. 그렇네요. 개띠분들 그러면 하반기에 좀 열심히 달리면은 그거에 따른 보상이 주어질 걸로 보이시는 건가요, 개인적으로? 이번에는 옵니다. 특히 사업, 금전 이런 쪽으로 오고 생각지도 않게끔 옵니다, 이분들이. 대신에 가까운 사람들이랑은 친하게 지내지 마라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가족 또는 연인, 연애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사기 아닌 사기를 당한다 이렇게 나와요. 또 사건 사고 밀리게 만드는 그 금전, 돈 빌려주지 마라 이거죠. 그렇죠. 돈 빌려주지 마시고 또는 이제 누가 부탁하면 그거 도와주려고 하지 마요. 차라리 안 도와주고 안 빌려주고 내걸 챙기고 밀린 것들 빨리 청산하시면 이번에는 진짜 대박 운세인데 이번에 막 연애를 하면서 아 오빠 나돈좀 빌려줘. 자기야 나돈좀 빌려줘. 또는 자기야 이거 좋대 이거 해봐 이렇게 가지고 하다가 뒤통수 빡 당해. 그래서 연애는 연애만 하고 가족은 그냥 같이 밥만 먹고 냄새하는 사이로 그냥 그렇게 살면 돼요. 괜히 사람들 끌어들여 가지고 일 키우게 하지 마. 그러다가 연애도 사이 안 좋아지고 가족도 안 좋아지고 그렇게 돼요. 아 그리고 이번 연애운은 아 진짜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나오면 이번 연애운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이번 연애 갑자기 툭 던지면서 자기야 이거 이거 하자 또는 새로 오신 분이 무슨 뭐지 펀드 매니저야 뭐 보험 설계사 하면서 나한테 보험 좀 들라고요 이렇게도 올 수도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금전 거래 연애 가족 사이에서는 절대 하지 말 것. 그다음 부탁해달 뭔가 부탁을 한다고 하면 한번더 생각하셔야 돼요. 이분들은 친구 가족 연애 이거 진짜 안 좋다 이거는 가까운 인간관계 진짜 안 좋아. 그리고 이분들 이동수 관련돼서는 동아리, 클럽, 뭐 모임 같은 거. 그쵸? 네네네. 예를 들어 뭐 스포츠? 스포츠 모임을 꼭 드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조금 이제 거래가 없는 그런 관계가 굉장히 좋아요, 이번에는요. 그리고 내가 에너지를 발산할 때가 필요하거든요.
네. 뭔가 이제 그 에너지를 발산할 때가 스포츠 계열이에요. 어, 저 운동하는 거 싫어. 이러면 요가라도 다녀. 스트레칭 학원이라도 좀 다니고. 좀 골프도 괜찮고. 또는 이제 뭐 축구도 보이고 잔디, 들판도 보이거든요. 푸른 들판. 네네네네. 이런 쪽으로 좀 다니시면 내가 운이 좋아진다, 운이 좋아진다. 이렇게 나와요. 이번에 괜찮아. 이번에 딱 이제 처음 만나신 분들 좀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체 이런 부분에서 관계도 괜찮고 운수원도 괜찮고 전반적으로 괜찮다고 그렇게 나와요. 약간 돌아다니셔야지만 좀 운기가 들어오는 맞아요. 그런 아방기네. 네, 왜냐하면 건강적인 부분에서도 조금 치거든요 이분들은요. 네, 차라리 그럴 거면 내가 먼저 관리를 해서 운동을 좀 더 해가지고 순환계로 좀 괜찮게 몸을 돌리시면 병원 관련도 많이 줄어든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운동 모임 하나 가지시면 이번에 운이 많이 좋아져요. 예술보다는 운동이에요 이번에는요. 하반기에.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개띠분들 또 제일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은 아무래도 뭐 금전이나 문서 이쪽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런 쪽은 좀 어떻게 보이시나요, 선생님? 이 금전 부분에서는 그 밀린 건 들어오지만 새로운 거는 아직 들어오진 않아요. 네, 새로운 건 들어오지 않아. 근데 밀린 것들이 돈 들어오는 게 꽤 많아서 이번 하반기는 그걸로 넉넉해. 근데 새로운 문서, 새로운 계약을 잡는다라고 하면 사람들만 조금 바꾸시면 이번에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을 때부터 금전운은 좋아져요. 근데 큰 문서보단 작은 문서예요. 새 문서들은요. 금전들도 작은 금전인지 큰 금전은 아니야. 금전을 바꾸려고 하면 이동도 해야 되고 지금부터 다시 닦아야 된다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냥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시작을 해야 돼요. 밀린 건 밀린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개띠분들 하반기 좀 어떤 운기들이 있는지 간단히 알아보았고 마지막으로 선생님 개띠분들에게 그러면 한마디 해주실 부분이 있다면 한마디 해주시면서 영상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70년생이랑 58년생 분들 있잖아요. 네네네. 70년생이랑 58년생 분들이 조금 이제 안 풀린다 안 풀린다 하거든요. 특히 직장적인 부분에서 안 풀리고 사업적인 부분에서 되게 안 풀리실 거예요. 네네네. 이분들은 뭔가 하다 못해 좀 이런 데 좀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냥 점만 보고 그냥 인사만 하고 하면서 운이 좀 풀릴 거예요. 왜냐면 이분들은 좀 조상바람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비방 아닌 비방이라 하더라도 이런 데서 땜질하고 가셔야지 좀 운이 많이 풀리시니까 하다 못해 뭐 근처에 무당집한테 전화라도 한번 해보시면 괜찮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개띠분들 하반기에는 선생님 말씀처럼 좋은 운기 그리고 변화의 바람이 일었으니까 꼭 잘 그 바람 타시고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